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업 기억 능력을 테스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방금 들은 전화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작업 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하나의 증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9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자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그 이어서 두 번째 편으로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지난번에 하셨던 그 작업 기억 능력 테스트 점수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이하면 아주 아주 우수한 편에 속하는 거고요. 7개 이상이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3개, 6개 사이에서도 5개, 6개 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점점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작업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뇌기능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게 뇌기능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기호식품 중에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 있죠? 예를 들어서 커피다. 또는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차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증가하고 작업 기억 능력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페인도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또 카페인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다시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기대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집중력과 작업 경력을 늘리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을 때와 그 다음에 이 방법을 했을 때 차이가 있는 걸 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운동이었습니다. 운동도 어떤 운동이냐? 약 20분 정도의 조금 빠르게 걷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운동만 해도 신기하게도 집중력이 증가되고 커피를 마신 것처럼 작업 기억 능력이 향상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러한 빨리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정말로 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기억력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훈련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산하는 겁니다. 암산. 그래서 자꾸 머리를 쓰기 위해서 덧셈, 뺄셈, 곱셈을 할수 있는 것들을 자꾸자꾸 퀴즈를 내면서 서로 게임식으로 해서 암산을 해나가는 것들. 이걸 자꾸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의 뇌 기능이 좋아지고 작업 기억 능력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숫자요. 그래서 자꾸자꾸 전화번호 같은 것을 외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처음엔 어렵겠죠. 하지만 자꾸자꾸 숫자를 암기하는 걸 연습할수록 뇌 기능이 좋아지면서 작업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단어를, 한 가지 단어를 거꾸로 얘기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깡, 그러면 거꾸로 깡, 우새.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단어를 던져가면서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단어를 뒤집어서 얘기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하는 의사, 그러면 사의, 는하육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네 글자 단어, 다섯 글자 단어 이렇게 늘려가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자꾸자꾸 작업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아주 아주 유용한 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루에 뭐한 10분, 20분씩 아주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앱을 발견했는데 그 소개를 잠깐만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뉴로네이션 네, 이렇게 치면 제일 위에 나오죠. 뉴로네이션 두뇌훈련 두뇌게임 이 앱을 다운받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앱 회사로부터 아무런 협찬도 받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저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바로 열기가 나오는데요. 다운 처음 받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열기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유료로 하는 버전도 있고요. 저는 무료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면 게임이 개수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저는 지금 기억력
세션 4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걸 한번 제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섞기 게임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1단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네. 자, 보시면 지금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기억이 됐으면 기억했다는 것을 누릅니다. 자, 맞췄죠? 예. 그 다음에 또세 가지 기억합니다. 기억했어요? 자, 맞췄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재미있는 게임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게임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뇌를 써야 하는 게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한 10분 내지 20분씩 꾸준히 해주시면 당연히 우리의 그 작업 기억 능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자, 이 앱을 잘 활용하면은 정말 우리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뇌 훈련을 하루에 20분씩 해서 약 40일 정도 했더니 정말 젊을 때처럼 암기를 잘하면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민첩성이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한살한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민첩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한번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앱을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잠겨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유료로 사용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많이 향상됐다는 얘기니까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유료 결제를 해야 되겠죠. 저도 조금 있으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더 건강한 뇌 기능을 가지고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